지금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부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원래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개방적이고 저의 성향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었어요. 언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좀 변화시키기 시작했냐면,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어. 이제 그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남자와의 영원한 사랑, 관계를 희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려서 게이 커플, 남자끼리의 관계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남녀 관계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도 익숙해지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뭔가 그 관계가 법적으로도 이제 혼인신고 하다 보면 영원할 수 있지만, 남남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뭐 묶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요소가 서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너무 많다고 판단이 내려진 거야. 그래서 마음을 딱 먹었어. 나는 이제 성전환을 할 것이며, 사랑하는 남자하고 살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이 마음을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할머니 집에 있을 때였는데,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항상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 말이 있었어. 어린아, 나는 어린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든 어린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엄마는 다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말이 빨리 통할 거라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이제 나는 성전환을 할 것이며, 이제 그 남자하고 평생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것이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살면서 진짜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나도 이렇게 차가운 느낌으로 집에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한테도 동생한테도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 가자 그래가지고 아빠도 이제 할머니 집에다 왜뭐 때문에 갑자기 왜 그래? 이랬더니 엄마가 가자, 지금 가야 될것 같아 해가지고 차에 딱 탔어. 근데 이제 차에서 엄마가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나 봐. 기억이 잘안 나. 근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저의 뺨을 한세 대를 때리셨어요, 차에서. 진짜. 이렇게 연타로 세 대를 때렸어. 차에서 세 대를 맞았어. 그리고 나서 우선 집으로 갔어요. 완전 가족 긴급 회의가 된 거지 뭐. 살다가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자식이 남잔데 남자를 좋아, 내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동생은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엄마는 지금 그거를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아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고, 아버지도 너무 흥분을 했고, 엄마도 흥분을 했고,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픈 게 아니라, 그때의 그 강력한 반응에, 부모님의 강한 반응에, 그 마음에 조금 막 상처를 받았다라기보단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진짜 제 마음속에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한번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상관없어. 뭐 어쩔 수 없다면, 너가 그렇게 완고하고 너의 성향이 그렇게 완고하다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너의 동생은 안 돼. 너가 성전환을 하고 그런 길로 가겠다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지만 동생의 앞길까지 막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고 안 돼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상처가 딱 받은 거야. 왜냐면은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너의 동생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행동해. 이 말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상처였던 거지. 당황한 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했지, 이런데, 그랬죠. 저도 당황하고 너무 헤쳐나갈 길이 막막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진짜 당황스러우셨을 거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부모님도 막막하셨을 거야. 저녁 때까지 뭐 분위기는 초장집이었어요. 집 분위기가 초장집이었고, 나가야겠다. 이 집을 나가야겠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의미가 없다. 내가 사라져주는 게 그냥 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 동생을 위해서도 이게 맞는 건가 보다. 그때 이제 사랑의 눈이 돌았고, 그 남자와 꼭 함께하고 싶었고, 그냥 내 앞으로의 미래를 뭐랄까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짐을 쌌어요. 짐을 막 쌌는데 어머니가 슬피 우시더라고요. 막 슬피 우는데 엄마가 이제 제가 막 짐을 싸가니까 너뭐 하는 거냐? 너뭐 하는 거야? 막 혈압이 오르신 거지.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짐을 쌌어요. 짐을 쌌는데 엄마가 이제 숨이 넘어가시더라고. 너무 우시다가 막 숨을 못 쉬고 막 이렇게 쓰러지 숨을 못 쉬면서 이렇게 쓰러지는데 진짜 저도 독했던 게 엄마가 이제 막 숨을 못 쉬게 막 넘어가니까 아빠도 더 흥분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엄마를 끌어안고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짐을 쌌어요. 그 와중에도. 왜냐? 여기서 내가 약해질 수 없어. 이미 부모님한테 나의 성향에 대해서도 다 말을 했고, 이미 뭐, 우리 가족은 지금 내이 발언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났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 상황에도 어쩔 수 없어. 정말 저도 막 너무 불안하고, 어머니가 막 이렇게 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이 계속 짐을 쌌어요. 이제 나갔는데 아버지가 또 거기서 저를 막 이제 막 때리시더라고요. 머리도 때리고 막 손바닥이 막 두세 대만 올라왔어. 그러면서 빨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 당장 짐을 풀어라.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막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나왔어. 나와서 저번에 말했던 그 친구가 연락을 제가 하니까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 친구랑 만나서 결국은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었냐 그러면서 사실 나는 너처럼 용기가 없다. 우리 부모님한테 뭐 여자가 되고 싶다. 트랜스젠더 성전환 하고 싶다라고 말할 만한 용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의 그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내가 멀리서 응원하겠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한 120만 원 정도를 다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 주안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 근처에요. 제가 처음 살았던 곳이. 여기를 왔어. 와가지고 그 좋아하는 남자랑 방을 구했어요. 그 돈으로 친구가 준 돈으로 방을 구하고 뭐 알맞자리 알아보고 이 근처에서 이제 살림을 이제 푼 거야. 냄비도 사고 다이소 가가지고 뭐 양은 냄비도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샀어요. 계속 그 사이에도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린아 어디니? 엄마랑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 엄마 너무 걱정된다. 어떤 상황인지 얘기나 해줘라는데 나는 거기서 그 상황에 그거를 포기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렇게 할수 없었고 내가 이미 여기 왔을 때에는 이번에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마음 밖으로 이제 결정 내렸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실행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한 거야. 20대 초반이었고. 그 친구랑 사는데 둘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 친구 용돈으로 저를 먹여 살렸고 그 친구도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여 살렸고 저도 일자리를 구하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집에 혼자 나와가지고 내가 갈수 있는 일자리는 없었어. 오히려 뭐 내가 갈수 있는 일자리라고는 뭐 호빠나 이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수 있는 곳이 그런 뭐 화류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쪽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너무 없더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친구하고도 같이 만나고 있던 친구, 남자친구하고도 점점 차이가 싸움이 잦아지더라고요. 싸움이 잦아지고 어느 날은 내가 말을 했어. 일을 가야겠다. 그뭐 화류계 쪽이라도 우선 바 쪽으로 가보고 내가 그런 유흥 업소거나 이러면은 내가 일을 안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좀 상황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가봐야겠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화를 내더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다른 일은 뭐그 당시에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예를 들면 하루 뭐 10시간 일하고 뭐 고깃집 이런 데에서 그러고 이제 뭐 월급도 진짜 너무 적고 내가 결국 그 사람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 있을 시간은 1도 없는 그런 자리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다니까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나를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너무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나랑 사귀는 그 남자애가 주먹으로 벽을 쳤는데 손가락이 부러진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밤늦게 응급실에 갔어요.
지승질에 못 이겨서 벽을 쳐가지고 손가락 부러지니까 응급실을 갔어.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가 400 몇십만 원, 5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거야. 우리가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우리한테는 지금 뭐 400, 500을 천문학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나요?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한테 그 돈은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거 응급실이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야. 뭐 이래저래 검사도 뭐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무모한 것 같고 우리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면은 사실 이 관계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시도가 아니었고 뭐 이거는 나중에 아주 그냥 자세하게 또이 친구와 관련해서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다루겠지만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포기한 게 아니고 두 번째 포기하는 순간이 오니까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너무 오랜 어린 나이에 만나서 지금까지를 끌고 왔지만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라는 얘기 들었고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 남자의 그런 말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집에 있는데 엄마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린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가 뭐 여자가 되고 싶다, 여자가 하고, 너가 가고 싶은 길을 다 가는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막지 않을게. 다만,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엄마가 한 번만 오라고 하더라고. 한 번만 오라고 해서 갔어. 근데 이제 남춘천역에 엄마가 나오셨는데 이제 그 저희 엄마가 한겨울에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다니세요. 잠시만요. 내가 또 이게 참이 내가 썰 풀면서 눈물 흘릴 날은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항상 이제 겨울에 슬리퍼를 겨울에도 항상 슬리퍼 그냥 사시사철 슬리퍼를 신고 계셨는데 그날도 슬리퍼를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에 잠깐 가서 잠깐 있다가 얘기하고 가라. 엄마가 뭐안 붙잡는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아빠는 일 가시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아빠는 보고 싶지가 않았어. 아빠한테 맞은 것도 있고 이래저래 또뭐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나름대로 또 상처를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가는데 엄마가 그 식감봉투 아시죠? 투명색 식감봉투에 쌀을 요만큼을 담아주시더라고요. 담아주시더니, 이제, 엄마 이제 밥은 해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가면 먹을 거 많냐고 그래서, 먹을 거 많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쌀을 이렇게, 이제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이제, 동생이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이었는데, 원래 별로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내가 그냥 어느 날 외박하고 온다고 해서 이렇게 신경 쓴 애가 아닌데, 내가 거의 한두달 만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갑자기 얼른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엄마한테, 뭐형 왔냐고, 막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형 왔다고 이랬더니, 날딱 보더니, 동생이, 됐어. 봤으니까 됐어. 형갈일 있으면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왔지. 왔는데, 그 골방에, 그니까 진짜 제가 이제 살던 데가 완전 진짜 완전 막, 완전 골방이었거든요. 골방에 혼자 들어있으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뭐 남자친구는 이제 응급실에 누워있고, 뭐. 헤어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뭐, 동생도 뭐, 그렇게 꼭 마지막 보고 싶었던 사람처럼 그렇고, 엄마의 그 너무,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고생했던 엄마, 아빠,
그 마음을 내가 항상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내 순간에 행복하겠다고 너무 많은 걸 부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그 시민공원 역이 돼 있더라. 인천 2호선이 돼 있는데, 그 1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하상가였는데, 그 친구가 줬던 돈으로 샀던 뭐 1,000원짜리 냄비부터 쓰레받기, 빗자루, 슬리퍼, 뭐 진짜 그런 거를 다 담았어요. 다 담아서 한 4봉다리가 나오더라고. 2012년도였어요. 2012년도였고 그 겨울 정말 추웠어요. 근데 제가 집을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그때 패딩도 변변한 게 없긴 했어. 조끼 패딩 하나 입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기모도 없는 후드티 하나에.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하늘색 후드티에다가 겉에 이제 소라색 후드티에다가 겉에 빨간색 조끼 패딩 하나만 입고, 그거를 이제 진짜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그 짐을 다그 친구 앞에, 그 친구가 이 근처 살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 그 친구 가족도 사는데 앞에다 내려놓고 그냥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제 나는 가겠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집에 왔는데, 이미 그때부터 아빠하고 나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였어. 엄마는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뭐 지냈지만, 동생도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아빠가 그 당시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진짜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엄마가 너곧 군대 가는데 가족여행을 가자, 우리 가족여행 한 번도 안 가보지 않았냐 이러는데, 내가 안 간다, 무슨 가족여행이냐, 난안 간다. 그리고 그 8개월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고요. 거의 뭐 반시체처럼 뭐 게이 친구들도 안 만나고 계속 집에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졌어요. 더 그래서 한 46kg까지 막 이렇게 빠진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밥도 잘안 먹고 집에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러다가 8개월까지 진짜 아빠랑 한마디도 안 했어. 서로를 거의 그 좁은 집에서 유령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가자 가자, 엄마 소원이다, 한 번만 가자, 가족이 군대 가기 전인데 한번못 가냐, 가자 가자 해가지고 갔어. 설악산 올랐어요. 근데 그때가 할머니랑 뭐 큰아버지랑 엄마, 아빠, 동생, 저 이렇게 해서 6명이 갔는데,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시고 동생은 너무 어렵고, 큰아버지는 이제 동생이랑 할머니랑 닭강정 사준다고, 만석닭강정 유명한 그거 사준다고 가셨고, 아빠랑 엄마랑 나랑 등산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딱 입산을 하려고 들어가자마자 너무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완전 세차게 비가 왔어. 그랬더니 중간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입산 통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라는 말은 안 했는데, 입산 또더 이상은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신 분들만 구경을 하고 뭐 일찍 조기 문 닫겠다는데, 우리가 올라가던 도중이니까 그래, 그래도 여기 왔는데 한두 번 이렇게 뭐 자주 올수 있는 데도 아니고 한번 올라가자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고바위더라고요. 엄청 계단이 작고 철길이고 고바위고 되게 위험하더라고. 근데 비가 오니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미끄럽고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제 손을 내밀더라고요. 먼저 올라가시면서 저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8개월 만에 아빠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제가 아빠 손을 진짜 매몰차게 팍 뿌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정상이 되게 좁았거든요? 좁았고 바위예요. 그냥 바위 돌덩이야. 되게 미끄러웠어.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가니까 커피가 한 잔에, 믹스커피가 5,000원이더라고요. 종이컵 한 잔에 타워주는 걸. 그래서 뭐,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커피 먹어야 된다 하면서 아빠가 커피를 딱 드셨는데, 되게 좁은 공간이고 되게 미끄러운데, 난간이에서 아빠가 거기에만 있으시고 저랑 엄마가 있는 쪽으로 못 다가오시더라고요. 다가오시지 못하고 그냥 내가 불편할까봐, 아니면 어쩌면은 뭐 부모님이 뭐 아버지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저한테 못 다가오시고 난간에 간신히 이렇게 서 계시는 아빠를 딱 봤는데, 비 오는 날, 아, 내가 이게 할 짓이 아니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빠의 그 너무나 또 뭐랄까 나를 너무 어려워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마음 다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내려갈 때 제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빠한테 아빠 내려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 뭐 감자전 사 먹어요. 이랬더니 아빠가 그래 뭐 우리 아들 먹고 싶다는데 감자전에다가 도토리묵 막걸리 한잔하고 우리끼리 셋이 한잔하고 내려갈까? 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가족 관계가 좋아졌고 아버지가 또 저에 대한 성향을 자연스럽게 좀 인정해 주시면서 어부와 이렇게 사는 데에도 오히려 아빠가 와서 커튼 달아줄 정도로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이 그 위기를 극복을 한 거지.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방송을 하고 이제 딱 방송이 끝나고 어느 날 쉬는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어린아, 어린아.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엄마가 이 얘기를 하게 됐다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뭔가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어머니랑 아버지랑 술을 한잔 걸치셨던 거야. 집에 두 분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이한테 내가 그 순간에 심한 말 했던 거, 마음 같지 않은 말들을 했던 그 순간이 너무 후회가 되고, 아버지가 사시면서, 그리고 죽고 나서도 절대 그거에 대한 후회나 미안한 마음은 잊을 수 없고, 죽어서도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될것 같다. 절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엄마 앞에서 감정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말을 저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다음날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라고 어느 날 뜬금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아우, 뭐,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거를 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아우, 아빠도, 아우, 그게 다 지난 얘기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렇게 엄마랑 통화가 끊고 나서, 제 마음에 있었던 수많은 응어리와 상처들을 다 씻어냈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더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풀려서 오히려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좋은 날도 있는 건데 사람이 또 이게 그렇다 또 자식된 도리로서 나에게는 해피엔딩일진 모르겠지만 부모님한테는 두고두고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더라고요. 지금은 아유 뭐 해피엔딩이다 잘 해결됐다 어부의 관계를 부모님이 그래도 받아들여 주시고 뭐 이런 것만으로도 뭐 너무나도 그 위기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쩌면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시커멓게 타했을 수 있다는 거지 나로 인해서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고.